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빠킹의 피드백 세 번째 영상이고 이번에는 의자단 디바인 카즈야 유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유저분의 특징으로는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3000승인가 3000승이네요.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2D 격투 게임을 하다 왔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좋아요. 딜레이 캐치 능력이라거나 상대가 허친 거를 때리는 그런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은 한 두 편, 세 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판 정도로. 자, 일단 이분의 횡신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분 횡신 움직임이 굉장히 짧게 돌아요. 기본적으로 2D 게임을 하다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D 게임에서는 저렇게 짧게 움직이는 게 난전속, 그러니까 이런 접근전에서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중거리에서 거리 유지할 때는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더 돌고 횡각 최대치에서 가드를 해준다거나 횡보를 하고 가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오르송 영상에 횡각 넓히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방금 라운드에서 딱 하나 이제 하나 습관이 나옵니다. 이건 이후에도 나오는 건데 짠손을 한 다음에 짠손이 히트가 됐어요. 본인이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이지를 걸려고 좌종을 합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짠손 히트 시키고 좌종, 짠손 히트 시키고 나락, 요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저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저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손 뻥발 보이죠? 짠손 한 다음에 대시에서 무언가를 내밉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짠손을 맞고 불리해도 컷킥이나 어퍼 같은 거 지르면 카즈야가 져요. 자, 웨이브 초풍. 자, 계속해서 웨이브 초풍으로 들어가죠. 벽에 가둬놨으니까 압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나락 뭐 이런 거 거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거리 유지를 해도 본인이 따라갈 줄 압니다. 근데 방금도 습관이 나왔죠. 짠손 한 다음에 또 대시.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좌종 나락 뻥발 중에 하나겠구나. 그 한번 이제 앉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타이밍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일정하다. 지금도 보였죠? 제가 아까 말했죠. 짠손이 히트시키고 굉장히 이득 프레임이 높은데 대시를 하니까 상대가 체력이 많고 한번 질러볼만 하니까 원잽을 내민 거예요. 사실 짠손 맞고 원잽 내민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도 했고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짠손 한 다음에 대시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첫 세트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트로 넘어갈게요. 다음 세트는 화랑이랑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또 지금 횡신 움직임 보이죠? 되게 짧게 돕니다. 아무 기술도 안 피해줘요.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기술 알려드리면 원잽이나 웬어퍼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되게 괜찮았고, 자, 그래서 이런 거 허친 거 때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피지컬이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피지컬이면은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뭔가 본인의 실수나 습관을 알고 있다면 딜레이 캐치도 20프레임짜리인데 약간 늦은 것 같긴 합니다. 화랑 유저분이 버튼을 누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거리에서 뭐 할 건가요? 할 게 없잖아. 다시 볼게요. 카즈야가 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떨어져서 뭐 할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져서 계속 저렇게 횡신 가도 하면 백대시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벽에 몰리고 있고 화랑이 다가오면 본인은 점점 벽에 몰리는 거예요. 되게 쓸데없는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짚어드리면 한 이 정도쯤 유지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화랑의 제일 긴 기술들이 뭐 웬플라라거나 초스카이 그리고 이제 구양발 이런 건데 여기에 있으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거리를 좁히러 들어가죠. 그럼 화랑 입장에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얘 도망가네?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오네?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사실 중앙에서. 그러니까 거리를 자동으로 좁혀주니까 들어갑니다, 화랑이. 혼자 게임하러 들어가죠. 화랑 특징이죠. 자, 섬과 이후에 심리 거는 것도 와요. 나법 타이밍을 캐치하면서 이지선다 거는 이런 거 잘 겁니다. 이건 화랑 유저분이 잘 흘린 거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콤보 스킵하고 이건 넘어가고
초스카이 맞았죠.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횡을 이렇게 짧게 돌고 가다니까 초스카이 원래 시계횡에 피해지는데 너무 짧게 도니까 안 피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백대시 하면서 좀 커맨드 미스로 맞았거나 백대시 안기를 했겠죠. 콤보가 들어가고 저기서의 상황. 이거 14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최대한 띄우면 좋은데 속지로 다 때리면 됩니다. 뒤 왼손 오른손. 딜캐를 너무 늦게 해서 못 때렸죠. 그냥 나락을 걸었던 것 같죠. 슈돌 기다리는 모습. 이런 상황에 본인이 들어갈 타이밍을 잘 만듭니다. 지금도 보면은 본인이 딜캐를 할 수 있긴 했어요. 이 부분에 딜캐 할 수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참았고 한 번 더 참았고 상대가 후 딜레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유리하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대가 자세 잡았을 때 뛰었죠.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격게임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자단 중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근데도 의자단이 머무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습관이라거나 플레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문제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콤보 들어가고 압박.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거 많이들 모르는데 막혔으니까 내민다. 올바른 선택 인정. 근데 플러스 1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화랑이 여기서 플러스 1이라서 카즈야가 이득권이 없죠. 사실 원잽을 예측을 한다면 횡신, 그러니까 반시계에서 섬광을 때린다거나 반시계 초풍을 때려주는 게 맞았죠. 그러나 같이 내밀었기 때문에 화랑 유저분이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동시에 맞았습니다. 나락 거는 타이밍 좋아요. 이것도 그냥 화랑 분이 잘한 건데 카즈야 분이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여기서 나락 흘려지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웨이브 한번 써서 하는 것보다 달려서 쓰는 그 나락 타이밍을 본인이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이건 들어갈 만했죠. 지금 횡각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횡을 도는 거에 대한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건 백대시를 못해서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손이 저렇게 웨이브 초풍 같은 게 된다는 거는 백대시를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콤보 때리고 오종 걸고 질르기. 이거 너무 아쉬워요. 속지로타 못 때렸고. 근데 뭐 딜레이 캐치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대가 이제 낙법을 안 쳤다 바로 걸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늦게 여기 완전 머리가 내려갔을 때 걸면, 이 누워있을 때 걸면 화랑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거는 게 맞아요. 그래서 헛치더라도 헛치는 경우에는 상대가 낙법을 안 치는 거고 상대가 낙법을 친 경우에는 본인이 이질 걸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큰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짠손을 썼을 때인데, 아, 또 맞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었고요. 자, 여기서 로하이 나락을 거나요? 참았죠. 참았으면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타이밍을 잘 만들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큰 문제죠. 자, 아까 짠손한 다음에 뭐 했어요? 리리 유저분에게는 대시에서 압박 이거밖에 안 했죠. 근데 짠손은 뭐야? 플러스 프레임이에요. 여기서 본인 뒤로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뒤로 갑니다. 뭐가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화랑 유저분한테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화랑 유저분한테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온 장면은 제가 안 보여드리고 한 3, 4번 정도 더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패스를 하고 넘기고 강등전으로 갈게요. 이건 강등전이 아니고, 자, 강등전입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판까지는 이야기 안 드렸던 건데, 자, 세 번째 판에서 이 카즈야 유저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이 거리에서 뭐 할 거예요? 이 거리에서 카즈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상대가 들어오게 유도를 해야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들어가요.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로 또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또 거리가 멀어지니까 앞으로 본인이 갑니다. 자, 웨이브 웨이브로 알리사 유저분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체력적 유리하고 알리사 백대시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면서 짜게짜게 긁어먹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못 참아요.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알리사 유저분은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카제아 유저분은 치고 빠지기가 안 돼요. 본인의 큰 거 한 방을 노리기 위한 상황을 많이 만들고 방금도 나왔죠. 자, 딴손 대시 이지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저때 상대가 한번 지르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계속 들어갈 때 웨이브 웨이브로 들어가서 기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웨이브에서 백대시로 빠지고 웨이브에서 가드하고 웨이브 웨이브에서 횡신하고 이런 게 없고 웨이브 웨이브에서 무조건 내밀다가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짠손 소풍 또 웨이브 웨이브 하겠죠. 제가 또 웨이브 웨이브 하거나 이지를 걸었는데 이건 알리사 유저분이 잘 질렀고 노에서 끝나는 상황. 자, 또 이 거리 유지. 이 정도 거리는 괜찮아요. 이 정도 거리 유지하는 게 좋고, 또 웨이브 웨이브에서 걸었죠. 상대가 안 오면 또 똑같이 웨이브 웨이브에서 걸러 들어갑니다. 초풍이든 나락이든 좌종이든 웨이브 웨이브. 지금은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안 나와요. 웨이브 웨이브 초풍 또 웨이브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리듬이 일정해요. 리듬이 너무 일정하고 짠손 다음에 대시 나락하는 거, 대시 좌종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짠손 히트를 상대가 당했을 때 그냥 질러버리면 또 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습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아직 안 말해준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카제아 유저분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뭐냐면 이 카제아 유저분은 뒤로 가 있을 때 배리어 기술이 없어요. 깔아두기가 아예 없습니다. 보시면은 움직이면서 뭘 깔아둔 적 있나요? 원잽도 안 깔고, 뭐 심지어 중단 1타를 까는 것도 아니고 짬발도 안 깔고 초풍도 안 깔아요. 기본적으로 카제아는 들어오지 못하게 초풍을 깔아두는 거, 초풍 깔아두는 걸 상대가 캐치하게 유도해서 초풍의 짧은 후디를 통해가지고 막아내고 다시 거리를 좁힌 상황에서 카제아가 이지를 걸고 초풍을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인데 안 오죠. 안 오니까 본인이 들어가요. 본인 체력적 유리해요. 여기서 그냥 배리어 초풍 깔면서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카제아는 방어도 세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가고 체력적 지금은 이제 좋지 않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일정한 리듬이죠. 웨이브 웨이브 초풍이었죠. 다시 웨이브 웨이브 하다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이분의 리듬이면 지금도 웨이브 웨이브. 만약에 저였으면은 어퍼 질렀어요. 웨이브 딱 한번 보자마자 어퍼 질렀어요. 여기서도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담 되죠. 다시 원투 사자 영권 횡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백캐시하고 있고 초풍 안 하나요?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상대가 잘 질렀네요. 잘 질렀고 지금도 배리어가 없죠. 체력이 없으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상대가 긁으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또 이 거리 유지하는데 보세요. 멀죠. 카제아가 할 게 없죠. 그렇다고 알리사 기술도 닿지 않는 거리죠. 알리사 유저분이 본인의 기술에 대한 리치를 알고 있다면 굳이 여기서 뭘 뻗진 않아요. 뻗을 거리를 만들어줘야죠. 웨이브 웨이브 하는데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 본인이 들어갈 때만 기술을 쓰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여기서 알리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그럴 때 들어오죠. 그러니까 알리사 유저분은 치고 빠지기가 자유롭고 카제아 유저분은 자유롭지 않고 공격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이럴 때 본인이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자, 또 기술 안 깔죠. 안 깔죠. 그럼 알리사가 공참손이나 공참각 딥링크 뒤엔손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또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알리사가 저렇게 공참손 원래 못 써요. 카제아한테 원투 뻗거나 초풍 뻗어놓으면은 할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도 짠손 아무 배리 없고 여기서 한번 긁임 끝나죠. 아, 막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봤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긴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짠손 다음에 대시 좌종 대시 나락 이런, 그러니까 짠손 이후 대시 공격 그리고 짠손 이후 백대시, 이 두 가지밖에 짠손 이후에 패턴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공격의 리듬이나 방어할 때의 리듬이 일정합니다. 이 사이에 뭔가를 끼워줘야죠. 그걸 제가 오늘 일단 연습 모드랑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뒤로 갈 때 거리 조절이 없는 뒤로 가기예요. 그 뒤로 가는데 뒤로 가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즉 상대의 캐릭에 대한 리치나
무슨 기술을 조심해야 되고 무슨 기술이 올 때 카운터를 쳐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주력기 정도는 파악하려고 해보면서 배리어 초풍을 깔아주는 게 카즈야 유저로서 좀 기본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원잽이나 원투, 섬광 이런 거 깔아두면 좋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공격 가는 그 리듬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갈 때 이번에 웨이브 두 번 초풍을 했으니 한 번은 달려가서 초풍, 한 번은 웨이브 세 번 한 다음에 백대시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격의 리듬이 너무 일정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횡각을 너무 좁게 돌아요. 이렇게 좁게 돌면 결국 기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앞뒤 움직임만 하는 게 좋습니다. 백대시, 대시. 그러니까 횡신을 섞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횡신가드나 이런 거를 섞으면서 손이 좀 아무래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의 기술에 오히려 노출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정도고, 제가 한번 연습 모드에서 어떤 식으로 좀 공격 갈 때, 방어할 때 루트가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즈야 유저분이 보셔야 될 좋은 기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짠소한 다음에 앞을 하면 선자세가 됩니다. 이건 최근에 오르성 영상에서 풀어냈던 내용인데, 짠손 앞 한 다음에 초풍 커맨드를 2, 3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가요. 보이시죠? 짠손 앞 유지해서 그냥 2, 3, 6 2, 3 말. 그러면 6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2, 3만 해도 초풍이 나갑니다. 이것도 오르성에서 아마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자, 지금 본인이 하는 패턴이 뭐예요? 짠손을 히트시킨 다음에 공격 갈 때는 좌종 아니면 나락이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엔 좋냐면 상대가 백대시를 하면 좋아요. 맞았어, 내가 백대시를 했어. 그럼 이지 걸려야 되잖아, 나락이랑 좌종이랑. 그쵸? 그러나 짠손 맞았는데 시계행 살짝 돌면은 허치고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하나 더 상대를 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짠손 맞았어, 플러스 6이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냥 카운터 내버리는 거예요. 너 대시해서 이지 걸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방금 알려드렸던 짠손 초풍입니다. 시계행 돌아도 들어가죠. 제가 시계행을 아무리 잘 돌아도 들어갑니다. 시계 가드를 하면은 그래도 들어가요. 정말 빨리, 정말 빨리 해도 안 들어가. 아, 이게 들어가네요. 정말 빨리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말 빨리 해도 안 들어가요. 개기는 거 당연히 집니다. 왜냐면 플러스 6 상태에서 초풍을 입력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죠. 물론 상단의 피 기술인 뭐 짠발이라거나 짠손이면은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로 아까 그 대시 자전과 뭐 대시 나락을 파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짠손한 다음에 그냥 기억과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초풍을 깔아둠으로써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대가 내미는 걸 없애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락이랑 대시 자종을 가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대시 나락 대시 자종을 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 미리 깔아둘 건 짠손 이후의 초풍이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제 짠손 초풍을 깔아둬서 못 내밀게 만들었고 못 움직이게 만들었고 좌종과 나락을 이제 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뭔가 타이밍이 뻔할 수 있고 상대가 만약에 초풍을 썼을 때 그냥 백대시 하면서 그냥 막으면서 해야지, 이지 오는 거 찍어야지 했을 때 벽에 몰면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못 내밀잖아. 웨이브 하면서 거는 거예요. 이때 웨이브는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세 번에서 걸지 네 번에서 걸지. 저는 지금 세 번으로 세팅을 했어요. 이러면은 보고 못 막죠. 일단 애초에 보고 막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처음에 좌종이랑 나락 초풍을 통해서 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웨이브는 왜 필요하냐, 이렇게 오잖아. 아, 이지가 막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 얘가 근데 내가 처음 내미는 거는 초풍이 지니까 내가 여기선 안 내밀 거 아니야. 상대가 들어올 때 웨이브가 오네 할 때 이렇게 내밀면은 카운터를 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카운터 내기 시작했을 때 상대가 말려요. 처음 내미는 건 싫고 웨이브 보고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 상대가 짠소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지금 제가 초풍이 나가진 않았는데 웨이브 세 번에서 하니까 이제 내밀어야지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웨이브다 하고 제가 여기서 두 번에서 반응했는데 세 번이다 할 때 내밀면 카운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세 번이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 했어요. 아, 좀 더 빨리 끊어봐야겠다 하는 순간 본인이 예측을 했다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 두 번에서 보려고 했잖아요. 아까는 세 번, 이번엔 두 번. 어, 웨이브 두 번이다. 카운터 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지 걸기도 편해지고 상대가 굳는 거예요. 카지아는 패기예요, 패기. 롤로 따지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처럼 패기로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짠손 다음에 본인이 유리한데 뺄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빼는 거는 상대가 레이지가 있을 때, 레이지 아츠가 나올 것 같을 때, 그때를 제외하면 솔직히 없습니다. 자, 다음은 중거리에서 카지아가 거리를 좁힐 때의 상황이에요. 자, 웨이브로 막 다가옵니다. 그럼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웨이브 보자마자 어, 뭐해 얘 하고 끊기는 거고, 아까 카지아 유저분도 이런 식으로 많이 끊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영상으로 보기 전까지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어, 웨이브 웨이브다. 이때 내가 내밀면은 거리 중거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봤죠? 어, 웨이브 웨이브다 할 때 제가 내밀면 어, 이때 내밀어야지 하고 제가 초풍을 맞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멀리서 보여주는 건 하나의 이유죠. 그냥 어, 웨이브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나 먼저 카운터 쳐야지 를 보여주고, 어, 상대가 카운터 치려는구나 멈췄다가 때리는 거죠. 지금은 제가 설정상 이렇게 해놔서 제대로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한 이 정도 거리겠죠.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 딜레이 캐치가 가능해지고, 이런 경우에 상대가 와 그냥 얘는 웨이브에서 멈출 줄도 안 해, 웨이브 하면 일단은 시계맹신 가드 뭐 혹은 백대시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그 순간 어떤 길이 열리냐.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예 카제아 강의 같네요. 솔직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알려주는 김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 카지아 유저가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내밀다가 카운터 맞아봤으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내가 내뻗어서 맞추면 좋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요. 자, 백대시 하다가 어 무서워 내밀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개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브 백대시가 왜 필요하냐, 웨이브가 왜 필요하냐, 웨이브는 압박형입니다. 웨이브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굳게 만들고, 웨이브를 하는 척 뒤로 빠져서 상대가 내뻗는 걸 카운터 쳐버리고 다시 굳게 만들고 이지를 걸고 계속해서 도박 싸움을 걸어주기 위한 상황을 만드는 캐릭터예요. 자, 다음은 한 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플레이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작은 제가 일부러 아까 카지아 유저분처럼 백대시를 해봤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내밀어줍니다. 폴의 거리는 여기죠. 와구가 닿는 거리. 그럼 여기보다 살짝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폴의 사전 거리는 용포 거리 혹은 와구 거리예요. 그러나 용포 거리보단 와구 거리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밀죠. 봤죠? 와구 거리. 이 거리를 주고, 저는 이제 아까 카지아 유저분이랑 다르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내뻗게 유도해서 초풍을 때릴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시했다가 백대시 하죠. 대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척 백대시 해서 띄웁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웨이브에서 이지를 걸고, 자, 기원권은 지금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횡신가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죠. 여기서 반시계 앵글이 틀려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돌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원권을 심었지만 굳어있었죠. 이런 경우에 나락이랑 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잘 때리고 날아가고, 여기서 제가 시계행을 돌았는데 철상고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은 집니다. 자, 다음 이 상황에서 웨이브 웨이브 가드 봤죠? 방금 제가 연습모드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웨이브 웨이브 백대시 헛쳤죠. 이때 제가 했어야 됐는데 저는 용포 2타 때문에 안 내밀었어요 일부러. 그러나 아마 초풍을 눌렀으면 이겼겠죠. 다음 상황입니다. 웨이브 웨이브 백대시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상대가 웨이브 웨이브 할 때 그냥 먼저 끊으려고 하니까 혹은 움직이려고 하니까 초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상대는 더 빨리 끊거나 아예 굳어버리잖아요. 그 상황을 만들었죠. 제가 웨이브 웨이브 풍신, 웨이브 웨이브 백대시. 근데 안 내밀죠. 굳은 거예요. 내밀었다가 웨이브에 반응해서 내밀었다가 백대시 헛친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감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 감 없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저거에 낚여서 칩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를 내줬고, 자, 이건 들켰죠. 자, 웨이브의 백대시 지금도. 근데 이거가 또 낚인 거죠. 자, 보세요. 웨이브 백대시를 하니까 상대가 긴 기술로 캐치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브 백대시 하는 척 짧은 백대시 초풍을 했죠. 자, 여기서 웨이브 짧은 백대시 초풍 어퍼를 쓰다가 카운터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웨이브는 상대에게 저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제가 공격할 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자, 웨이브 안 하고 그냥 바로 초풍. 또 초풍 달려 초풍. 이건 딜캐였죠. 상대가 많이 내밀기 시작했어요. 이기고 싶고 여기서 본인이 한 번만 카운터 쳐주면 이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레이지기 때문에 폴은 여기서 레봉 한 방이면 이길 수 있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웨이브에서 쓰라고 유도한 다음에 가드를 했죠. 그래서 바로 막았죠. 들어올 때 초풍을 한번 깔아뒀었고. 자, 이번엔 태세 심리로 제가 갑니다. 태세를 맞추고. 자, 두 가지 상황이었어요 방금. 자, 보세요. 태세를 맞추고 제자리 초풍을 합니다. 아, 대시 초풍을 합니다. 이거 움직임을 잡기 위해 대시 초풍을 했고, 그 다음에는 태세를 한 다음에 백대시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시 초풍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시를 먼저 끊어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그래서 그 끊으려는 행동을 백대시로 캐치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내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굳어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요. 태세를 계속 웨이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들캐를 하고 저거는 뻔했죠. 자, 여기서 퇴세 맞추고 웨이브 날아갑니다. 이 경우가 아까 연습모드에서 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뭐 했나요? 퇴세 맞추고 대시 초풍, 퇴세 맞추고 백대시. 그러니까 상대는 참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어, 참아? 그럼 웨이브 두 번 들어가서 날아. 웨이브 두 번 날아가서 자동. 이런 식으로 강한 거죠. 상대가 말렸죠 지금. 그리고 짠손 상황을 이번 라운드에 제가 보여줬습니다. 짠손 한 다음에 제자리 초풍을 깔았죠. 상대 짠손 맞고 이득이니까 안 내밀었고, 내가 초풍 쓴다는 거 아닌가 백대시 위주로 가죠. 백대시 안기를 하네요 초풍을 피하기 위해. 근데 후딜이 짧아서 딜캐 못하죠. 지금 풍신료가 굉장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아까 카즈야 유저분께 피드백 드렸던 들어올 때 한번 써라 기술 초풍 배리어를 깔아라. 까니까 맞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전에 웨이브를 깔아놨으니까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무서워져서 먼저 내밀다가 들어올 때 나오는 배리어 초풍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카즈야의 운영법입니다. 정확히는 이거를 실천하고 있으면 이미 태프거나 황금단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카즈야 유저분들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분 영상을 고른 거는 어떤 분은 배리어 초풍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애매하게 끝거리 초풍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피드백 드린 분은 들어가서 초풍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뭘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아예 들어가는 타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분을 뽑았고, 제가 들어올 때 초풍 그리고 애매한 거리 백대시 하면서 뭔가 상대의 흐름 끊고 타이밍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도 풍신료를 하는 유저분들, 그리고 특히나 카제아 하시는 유저분들은 솔직히 이 영상만큼의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고 이번 피드백 3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